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대는 교보문고에서 쿠쌤과 함께 라면을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계시죠? 예, 오늘은 벌써 6강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를 같이 볼 차례이고요. 앞으로 저랑 수업하시면서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수업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수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난 후 수업을 들을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업 후 반드시 책을 그냥 덮지 말고 그 자리에서 꼭 복습하자. 이건 제가 뭐 OT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같은 수업을 최소한 세 번은 듣자. 요거 강중약으로 어떻게 할지도 말씀드렸으니 반드시 수업하실 때마다 이걸 지키시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는 바로 보다 이거죠. 우리 페이지 수로는 우리 교재죠. 예, 이 교재의 페이지 수로는 15페이지. 네, 15페이지에 6번 문제입니다. 아, 페이지 수로는 15페이지의 6번 문제고 실제 2022학년도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30번 어휘추론 문제 정답률이 54%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휘 문제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전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볼 때 제가 단시간에 유기적인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파면 좋은 문제 유형을 제가 추천드리는 유형이 바로 이 어휘 문제입니다. 예, 왜냐? 어휘 문제는요, 요즘 수능 코드에서는 한 문장이라도 내가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놓치고 넘어가면 답을 못 풀게 돼요. 그나마 정답률이 54%잖아? 이 정도면 쉽게 냈던 거야. 그래서 요걸 좀 감안을 하시면 내가 독해를 할 때 유기적 독해를 어떻게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이 어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좀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본인이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지금 문제를 푸는 것처럼 풀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페이지 수로 어디로 가시면 되냐 하면 16페이지 보시면 저랑 이제 계속 수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페이지에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문장을 유기적 독해를 위해서 쪼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요걸 갖고 시작을 할 텐데 자 이제 잘 봐. 우리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뭐였지? 그치,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 이게 어때요? 첫 문장 글의 방향성. 절대 첫 문장 놓치시면 안 되고. 잘 봐. It has been suggested that 이하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 왔대. 자, organic이야. 유기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유기농 방법이겠죠. 이해되셨죠? Defined as those 그랬다. 그럼 이때 those는 바로 앞에 있는 organic masses라는 이 복수를 받겠죠. 즉, 어떤 방식으로 defined, 정의가 되냐면 those in which, 그 이때 위치도 이때 those를 받고 계속 예를 받는 거죠. 즉, 그 유기농적인 방법 안에서 only, 오직 natural, 자연적인 product, 생산품만이 input, 투입량으로서 유지돼 쓰일 수 있는 하고 일로 가는 거야. 그치, 왜? 쉼표하고 쉼표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수식을 담당하는 역할이고 얘를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볼게. 즉, 오직 자연적인 상품만이 인풋 투입량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유기적인 방법 안에서의 그 유기적 방법으로서 정의되어지는 이 유기농이라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두비, 자, 이 부분 잘 봐야 돼. 레스 데미지드야. 레스 데미지드. 레스 데미지. 미안. Less damaging to the biosphere 그랬죠. 우리 biosphere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어가 구니까 하나의 큰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biosphere는 bio가 생물이란 뜻이 있으니 생물권이란 뜻이고 즉 생물권에 less damaging이야. 손상을 덜 입히고 손상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 글을 읽을 땐 유기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나는 그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내 머릿속에 어떻게 프로세싱이 되고 넘어가야 돼? 아, 유기농법? 레스 데미징이구나.
알게 되니 그렇지 이러고 넘어갔어야 돼. 왜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그러고 나서 유기적 복귀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보세요. Large scale adoption 해보자. 계속 소재는 바뀌지 않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연결사 코드 배웠었지? 그거 되게 중요하다. However 그랬지. However.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동사관계가 판대구나. 근데 보세요. 중심 소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 유기농 했을 때 however가 나왔으니 그 다음 동사 구조는 뭐가 나와야 돼? damaging이 나와야 되겠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앞에서 유기농이 less damaging 한다 그랬잖아? 하지만 유기농은 그랬어요. 그럼 동사관계가 무조건 의미적으로 반대지? 얘가 손상을 입히는 쪽에 동사관계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지? 맞으면 걔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읽어야 돼. 이게 유기적 독해야. 그럼 해봅니다. 유기농법에 대규모의 선택 채택은 하지만. With the latest yields 그랬죠. 자, yield는 뭐예요? 산출량이죠. 자, 산출량을 줄여버린다. 부정적인 것과 같은 맥락이지.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야. 왜? 방향성이 같거든. 이렇게 푸는 거야. 즉, 산출량을 줄이거나 cost, 비용, 생산비용을 증가시켜버리죠. 많은 주요한 농작물에 있어서. 자, 이것만 좀 보고 갈게. I pay you. I cost you. 미안해요. 느끼했나? 그럼 봐봐. I pay you. I cost you. 그랬어. 얘들아, 제가 항상 방향성을 생각하자 그랬지?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 이거 해석을 해볼게. 나는 너에게 pay, 돈을 지불한다죠. 그럼 이 순간 너는 득을 보죠. 근데 cost의 정확한 뜻은 뭐야, 얘들아? 비용을 지불하게 하다야. 그러면 나는 너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할 거야야. 그럼 그 순간 너는 손해를 보지. 뭔 얘기야? 둘은 방향성이 완전 반대고 코스트는 그래서 비용이란 뜻으로 쓰이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어의 뉘앙스를 좀 잡고 가셔야 되고 이런 건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다 잡아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 계속 유기농 나빠요죠. 이 유기적인 코드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3번을 가. An organic nitrogen supply. 자, 중요한 게 있다, 얘들아. 제발 독해를 하시면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하세요. 자, 지금 대상이요. An organic이라는 무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한 건데요. 유기와 무기는 서로 이것 자체가 반대 아니겠어요? 반대 개념이잖아. 그렇다면 이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순접으로 문장이 이어진다면 이 다음 문장의 코드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아? 그치. 무기, 그 다음 중요한 거. 앞에서 유기농 어떻다 그랬어? 그렇지. 유기농은 부정적이라 그랬다. 그리고 무기 자체가 역접의 코드로서 반대말을 만들어줬으니 역접의 코드라고 보신다면 동사관계가 반대가 되니 무기 좋아요의 코드로 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게 논리적인 수능의 코드라고. 그럼 봐봐. Inorganic, 무기, nitrogen, 말 그대로 뭐예요? 질소죠.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돼. 즉, 무기질 질소 공급은요. 자,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어디에? 적정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productivity,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좋아요 봤죠? 그게 다 많이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For many of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 했을 때 비콩과의 식물들에게 생산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기는 지금 뭐랑 연관이 돼? 그렇지. 콩과가 아닌 것과 연결이 되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기는 뭐하고 연결이 돼? 콩과인 것과 연결이 되겠지. 이해되시니? 그런 식으로 읽혔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비콩과인 종에 있어서 그 생산성을 moderate, 우리 moderate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뜻이니? 그렇지. 중간이란 뜻이잖아. 즉, 중간에서 높은 수준 정도로 유지하는데 얘네들한테는 이 무기 질소 공급이 필수적이야. Because, 왜냐하면, organic 나오네?
얘랑 반대였지? 유기적인 공급. 즉, nitrogenous materials. 어떤 질소적인. 우리 nitrogen이 말 그대로 질소란 뜻이 있잖아. 그치? 질소적인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은요, 종종 그랬어요. 그럼 중요한 거. 계속 순접이니까 유기에 대해서는 나빠요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돼? 나빠요, 제한이 있고 좀 더 expensive, 비싸요가 나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되죠. 이런 게 유기적 코드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소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은요, either A or B예요. A와 B 둘 중에 하나예요. 종종 제한적이거나 more expensive, 졸라 더 비싸. 뭐보다? Inorganic. 다시 무기죠? 무기 질소 비료보다 더 비싸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대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4번 문장 가보기 전에 7, 8을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장을 가볼게. In addition, 게다가 그랬네. 자, 중요한 코드 제발. 게다가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무슨 코드다? 첨가의 코드다. 그러면 첨가의 코드는 자 복습하는 거야. 동사관계는 같은데 소재는 달라졌어야 됐겠지. 그리고 동사관계가 같으니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서 유기농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계속 유기농법 어때요? 나빠요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무기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얘는 좋아요가 계속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얘들아. 제가 두 개를 다 잡은 이유가 있어. 왜? 소재가 달라지거든. 첨가는. 내가 앞에서 유기를 얘기했든 무기를 얘기했든 첨가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유기에 대한 얘기를 할지 무기에 대한 얘기를 할지 나는 몰라요. 그러면 두 개를 다 잡고 소재가 뭐였는지 파악한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원래. 그럼 봐봐. In addition, 게다가 그랬다. 만약에 얘기하는 대상이 6이면 나빠요. 6이면 좋아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아까 우리 여기에서 정리했던 게 6이는 콩과가 아닌 것과 연결이 됐었고 6이는 콩과인 것과 연결이 됐었잖아. 그치? 기억나니? 이 유기적인 흐름을 잡고 계속 독해를 하시나요? Benefit, 이득이란 뜻이지. 맞아? To the expensive다 얘들아. 광범위한 사용인데 자, either A or B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디에 꽂히셔야 돼? Resume이란 단어에 꽂혔어야 돼. 근데 이게 밑에 나와 무슨 뜻이래? 그치, 콩과 식물이란 뜻이야. 그래서 아까 none이 들어가면 비콩과 식물이었잖아. 그럼 중요한 거 콩과 식물 하는 순간 얘는 유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네. 그럼 동사관계가 어때야 돼? 나빠요가 나와야 돼. 근데 benefit 이득이라고 방향성이 반대니까 얘가 답이야. 이렇게 풀었어야 돼. 여러분이 거기 뒤에 우리 해설서가 되게 자세하게 잘 돼 있거든요. benefit을 뭐로 바꾸래? constraint라는 제약이라고 바꿔야 된대. 뒤에 해설서에 있어.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보시면은 찾으시면 돼. 중요한 거. 얘를 constraint라는 제약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이런 이유로 인해 저 반대 관계가 성립이 되니 제가 방향성이 반대여서 틀렸어 제가 답이야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수능적 코드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자. 게다가 넣어라. 뭐가 있어? Either A or B야. Green, 녹색 manure가 이제 걸음이란 뜻이라고 나오죠. 녹색 걸음 농작물로서의 걸음이나 콩과 식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이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득이 없는 거겠지.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녹색이니까 친환경이죠. 이거보다는요.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Green manure가 resume과 같이 나왔으니 친환경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요거까지 잡아줄게. 계속 가보죠. 5번 갑니다. In many cases, 많은 경우, weather control, 잡초를 통제하는 것이 can be very difficult or require much hand labor. 매우 어렵고요. 많은 수동력을 요구합니다. 만약 chemicals, 화학 비료가 cannot be used, 사용되지 못하면. 그럼 이때 화학 재료는 무기적인 것과 관련이 있겠네?
요것도 좀 잡아주시고. And fewer. 조심해야 돼, 제발. 어법이 안 되면 독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few는 거의 뭐뭐 아닙니다는 우리 수능적 코드에서 뭐가 중요하다? 부정어적인 뜻이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er이 붙었네. 더 없어지는 거야.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모르면 방향성 잘못 잡아서 얘를 답으로 할 수도 있다. 자, do this work 하지 마시고,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세요. 받아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기적 독해가 된다. 이때 do this work은 앞에 나온 당연히 뭐겠니? with control 하는 거겠죠? 이거겠죠. 잡초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자, 이제 독해를 해볼게요. 많은 경우에 잡초 통제는요, 매우 어렵고 많은 수동력을 요구해요. 만약 화학 재료가 cannot be used 사용되지 않으면. 그래서 people, 사람들, 즉 사회가 become was여야 부유해 질수록 이러한 잡초를 통제하는 일과 같은 일들을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맞겠지. 순잡이니까. 그러니까 4번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장 가볼게. Some methods used in organic farming. 근데 잘 봐. However. 오, however. 하지만, 그러나, 역접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 역접이네. 근데 대상은 오르가닉이네. 그러면 동사 관계가 어떻다? 반대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6이 뭐가 나오겠구나? 좋아요가 나오겠구나. 맞나하고 확인하는 게 수능적 코드의 독해라고. 확인해 볼게요. 6이 좋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 왜? However, organic이니까. 동사 관계 반대. 하지만, 6이 농법에 쓰이는 몇몇 방법들. 예를 들어서 such as, 뭐와 같은 sensible, 분별력 있는 사용. 그럼 roration, roration이 이제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윤작이라고 하는 거지. 돌려서 경작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전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돌려서 경작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용과 specific, 특정한 조합이야. crafting,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경작하는 거지. 또는 가축의 enterprise, 경영의 어떤 특정한 조합과 같은 그런 유기적인 논법에서의 일부 방법들은 하지만 좋아요. 맞나 확인하는 거야. Can make import, 즉 contribution이 공헌 기여니까. 좋아요, 맞네. 어디에? Sustainability, 지속성이죠. Rural ecosystem, 어떤 rural, 시골의 농촌의 생태계의 지속성에 공헌하고 기여한다. 좋아요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3번의 benefit이 틀렸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3번의 benefit을 constraint로 바꾸는, 제약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유기적 독해를 통해서 방향성이 반대인 걸 알아야지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답 3번인 거 확인하셨으면 됩니다. benefit이 틀렸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조금 짧았어요. 근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독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여러분이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업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다음 7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재는 교보 문고에서 쿠쌤과 함께 라면을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